쏘리 예삐야 이리와. 석봉신의 앞마당을 점령한 고양이들 얼핏 봐도 수가 많아 보이죠? 설마 고양이까지 키우시는 거 아니겠죠? 정확히 말하면 석봉 씨가 밥을 주며 돌보는 길고양이들이래요. 아. 빨리 가자. 아롱아, 이리 와. 이리. 이쪽으로. 자. 먹는 걸로 싸우지 않게 일부러 사료를 흩뜨려서 뿌려 준답니다. 자, 이리 와. 얻어. 됐다. 이렇게 푸짐하게 밥을 주니까 고양이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이렇게 저 모여드는 거군요. 여기. 마당 말고도 챙겨야 할 곳이 더 있습니다. 요 밑에 저 마이드러가 있기 때문에요. 나는 여기저기 숨은 아기 고양이들까지 살뜰하게 살핍니다. 아니 도대체 몇 마리나 돌보고 계신 거예요? 뒷마당까지 다 하면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사이. 우리가 여기 이사를 왔을 때 이 집을 차지하고 살던 고양이들이 한 서너 마리 있었어요. 그때는 뭐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뭐 비린 것을 좋아하겠지 하고 이제 뭐 생선 같은 거 먹고 남은 게 있으면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고양이들이 많이 늘었지. 그러면서 또 오니까 좀 더 많이 주게 되고 또 오니까 또 많이 주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이 그냥 우리 집을 들락거려요. 네. 한 대 모이면 이 정도라니 어마어마하죠. 오랫동안 얼굴을 익힌 녀석들에게는 이름도 붙여주셨대요.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늙은 암컷. 늙은 암컷. 예. 네. 예삐. 개냥이 부르면 뛰어오고 그랬어요. 카메라 이거 안 피우는 거 봐봐. 이거 개냥이 맞네. 에? 내 이름은 쏘리. 미안하다는 뜻에서 쏘리라고 지어줬어. 아니 뭐가 그리 미안하신데요? 저쪽 뒤쪽에 장작섬이 있는데 저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눈뱅이 돌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이제 손에 잡혀갖고 안약 넣어주고 다 했는데 얘는 그때 안 보였어요. 어디 처박혀 있다가 뒤에 나타나가지고 뒤에 이제 엉망이 내가 나타났더라고. 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보느냐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생명이니까 세상에 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러저러한 동물들도 똑같은 그런 폭으로 깊이로 사랑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죠.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신답니다. 녀석들도 한껏 들떴죠.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 들어가. 녀석들이 이토록 반가워하는 이유. 우리 야옹이 안쓸까요? 가방 가득 간식을 들고 오셨어요.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 듯한데 석봉 씨 부부와는 어떤 인연일까요? 밥 해주는 봉사하다가 만났던 분들이에요. 근데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그 나이 차이는 서로 다 다른데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불교 관련 수련원에서 급식 봉사를 하며 친해지셨대요. 다들 동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종종 모인답니다. 소리야.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오는데 애들. 석봉 씨가 나서야겠네요. 소리 예삐야. 아롱아. 소리 고양이다. 저쪽에 많이 있다. 소리다. 소리님 왜 그렇게 올라갔는데? 누나 온다 이제. 예삐. 예삐야 자. 이리 와 예삐. 아가 이리 와. 어이치. 맛있는 냄새 나지. 아이 맛있어. 간식 종합 선물 세트구나. 역시
석봉 아저씨 집이 짱이야. 이 대문을 딱 들어오는데 고양이들은 다 밥을 먹고요. 강아지들도 밥을 먹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게 평화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너희들 이리 와. 그럼요. 바로 이 모습이 평화고 행복이겠죠. 아유 맛있어.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들. 이런 게 더불어 사는 맛인가 봅니다. 야, 아니 길고양이들까지 다 보살피시고 네. 식구가 대체 몇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네, 네. 화면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잠시 운영이 중단된 집 근처 수련원에 드나드는 길고양이들까지 챙기신대요. 아침마다 밥을 갖다 주신대요. 지금도 말이죠. 아주 많은 동물들을 잘 보살피고 계시는데 토끼, 염소, 공작까지 욕심을 낸다니. 야, 아니 동물들이 그렇게 이쁜가? 꼭 예뻐서 키우겠다라기보다는 예, 예. 누군가는 버렸지만 아이고. 그 생명을 거두어서 데려다 키우다 보면 하나하나 개성이 드러나고 그렇죠. 매력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석봉 씨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요? 벌써 며칠째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 이거 줘. 맛있어 있네. 물 털게. 오늘은 동물 대식구들 보양식 먹이는 날. 어쩌다 한 번씩 먹이는 특별 간식. 이게 5일에 한 번씩 먹이는. 어쩌다 한 번. 뭘 어쩌다 한 번이야. 5일에 한 번.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장날마다 갔다가 가서 마실 그거 애들 때문에 맨날 시장 봐서 와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5일 전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양식 재료는 돼지 등뼈. 석봉 씨가 녀석들에게 즐겨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마당에서 준비하시는 걸 보면 가스불이 아니란 얘긴데 이거 봐 이거 봐 장작 장작 더 맛있거든 이게 예. 한참 끓여야죠. 예, 주변에 있는 살들이 다 익을 때까지 끓인다면 녀석들 먹일 음식 하는데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2시간 후. 들어와. 아이고, 잘 익었다. 오, 맛있게. 구렁이 자. 이야, 저 국물 저 뿌여진 거 보세요. 어우. 맛있는 냄새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들어와. 우선 먹보 대장 두렁이부터 챙겨줍니다. 맛 좀 볼까? 아, 국물은 나중에 고기부터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이고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아, 이 집 저 등뼈탕 잘하네. 어? 맛집이야. 고양이들도 챙깁니다. 원래 비린 걸 좋아하지만 등뼈에 붙은 살점도 아주 잘 먹는다네요. 야, 5일마다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자, 내비. 자. 혹시 서열에 밀려 못 먹는 녀석이 있을까봐 일일이 살코기를 발라서 한 놈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이 모습 볼 때가 가장 큰 행복. 배불리 먹여주면 좋아하는 거죠. 야들이 배부른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얼마나 맛있고 즐겁고 신나겠어요. 자. 석봉 씨가 바라는 건 하나. 이 집의 모든 동물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